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당신에게만 특별히 이 자동차를 소개시켜드리죠. 인천의 나무사드레스, 인승의 BF 비브타. 이 오프로드 차량은 단돈 75,000달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얘는 레이스카가 아니라 오프로드 차니까 주황색으로 구매 클릭. 이것이 바로 BF 비브타의 실물입니다. 뭔가 어린이들이 타는 장난감 카트를 크기만 살짝 키워놓은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에 그 500원짜리 동전 넣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타면은 이제 막 빵빵 소리 나고 전면부를 보시면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네요. 살짝 강아지 얼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헤드라이트는 원형으로 2개, 그리고 밑에 MK1 써져있네요. 한눈에 봐도 알겠지만 차체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경량화의 끝판왕.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의 사이즈가 다르네요. 살짝 앞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디자인. 내부가 훤히 다 보이네요. 핸들, 악셀, 기어, 그리고 이거 뭐야, 무전기? 그리고 안전벨트 같은 것은 보이지 않네요. 뒤쪽에 완전 뻥 뚫렸기 때문에 비를 만나거나 아니면 진흙이 들어갔을 때 청소하기 살짝 힘들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도 뼈밖에 없고 테일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죠.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이건 차에 탄 모습, 거의 누워서 가야 돼요. 잠시만요, 지금 전화가 왔네요. 아니,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 휴지가 있습니다. 이걸 쓰세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아니, 이런 해변가에 놀러왔는데 식탁을 두고 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BF 피프타는 여러분들의 여가생활을 좀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고기를 올리고서 구워먹으시면 완벽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가 있는거죠. 준비하시고 출발. 가볍고 경쾌한 움직임, 뭔가 슈퍼카처럼 팍팍 튀어나가진 않지만 이 가벼운 차체는 다이내믹한 주행 질감과 마치 레이스를 달리는 것처럼 스릴 넘치는 움직임을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계기판이 없어서 지금 몇 마일로 달리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뛰어난 핸들링, 왼쪽, 그렇지. 눈앞에 교통정체가 심각해도 저같은 경우는 여기를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애초에 이 차는 오프로드 차예요. 산길을 달리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다음엔 제가 물도 한번 밟아볼게요. 아이쿠, 세상에 마상에 옷이 다 젖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프로드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CC, 안전벨트 다 드려야죠.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볼게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골드 샤워.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레드. 그 다음에 펄광택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그 다음에 지붕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일러, 여기에 스포일러 달 수 있어요. 2차 색상 날개,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콘케이블 랠리마스터, 휠 색상은 프로스트 화이,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태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이 없네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도색을 바꿀게요. 1차 색상은 옐로우,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바로 드래그 레이스를 준비해볼게요. 위니시 스포츠, 맥스웰 베이그런트, 그리고 자전거. 네, 엔듀렉스 레이싱, 위니시 클래식. 출발!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안돼, 이런 젠장! 아, 눈앞에 차량 두 대가 지나가는군요. 그리고 제 뒤에도 차량 두 대가 있는데 저 맨 끝에 저 자전거죠? 이런 젠장! 저 같은 경우는 3등! 바로 이어서 랠리 레이스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라고장구도 시설까지. 출발! 출발 출발! 이쪽으로 출발하시고 내려오시고. 지금 진흙길을 달리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울타리 다 부셔! 오케이. 그리고 차를 피해서 왼쪽으로 핸들링 굿. 이 안정적인 주행 질감, 저 같은 경우는 2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도 완주 성공.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눈앞에 절벽을 넘어볼게요. 출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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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오, 다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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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 넘어졌죠? 안돼, 제가 갈게요. 저같은 경우도 역시나 무난하게 성공.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꿀팁을 설명드릴게요. 원래 GT5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시면은 핸들이 똑바로 정렬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핸들을 일부러 돌려놓은 상태로 내려볼 거예요. 먼저 스페이스, W, 시동을 켜요. X를 눌러서 고개를 숙여. 그리고 핸들을 돌려, 핸들을 돌려, 핸들을 돌려, 핸들을 돌려, 핸들을 돌린 다음에 내려. 됐어. 보시면은 핸들이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좁은 길에서 트롤 주차를 할 때 이용합니다. 제가 도로를 막아볼게요. W 스페이스 X 누르고 핸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상태로 다 누르고 상태에서 내려. 내리시면은 핸들이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됐어. 아, 얘 제대로 됐다. 내려. 됐어, 완벽해, 제대로 됐어. 제가 이제 이곳을 지나가 볼게요. 아니, 이런 세상에, 길도 좁은데 핸들을 돌려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아, 지금 앞에 완전히 다 있죠. 좀만 옆으로 와서 이렇게 조금만 돌려서, 이도 마찬가지로 핸들이 돌아가 있어서 지나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니, 이거 주차를 왜 이렇게 한 거야? 어? 아니, 이런 젠장, 건물 옥상에 고립되었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동차만 있으면 내려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1인칭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간다! 가자!
아하! 아무도 다치지 않고 착륙 성공. 타이어 반갑습니다. 타이어 반갑습니다. 타이어 반갑습니다. 타이어 반갑 타이어 타 타이어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자동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